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왕현칭 일당은 감옥에서 탈옥한 뒤 이제껏 1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중국 흥저우 서호에서 이 여행을 마치고는 또 차량이 필요했죠. 그들은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택시를 눈독 들였는데 그런 택시들을 욕 골라가면서 탈 수 있는 곳은 기차역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차역에서 이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제일 새 차로 되어보이는 택시를 찾습니다. 어이 아저씨, 우리 샤오우산 곳으로 갑시다. 조수석에 앉은 왕옌칭은 택시기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뭐? 샤오우산? 거기 너무 먼데 다른 차 알아보시오. 네, 그 시절에는 이 탑승 거부가 아주 그냥 보편적이었죠. 가고 싶으면 가고 내키지 않으면 그냥 당당하게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이, 아, 이 차가 새 차라서 우리 기분 좋게 가려고 그런 거야. 내 10위엔 더 줄게, 오케이? 네, 그제야 그 택시는 출발합니다. 이어 또 한참을 가다가 또 인적이 드문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어이 아저씨, 비켜봐. 내가 좀 운전해 줄게. 왕옌칭의 말을 듣고 택시기사는 아주 그냥 어이없어 하죠. 어? 네 운전한다고? 그럼 나는? 왕옌칭은 피식 웃으며 도끼를 꺼내 듭니다. 니는 직소리 말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겠지? 네, 이어 택시는 길 옆에 세워졌고 그들은 내려서 택시기사를 그냥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는 눈도 가리고 숲속으로 끌고 갑니다. 네? 우리 지금 어디 간가? 나는 목숨을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택시기사를 끌고 한참을 들어가고는 어이 아저씨,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한 10명을 죽였어. 그놈들은 다 10번 죽어도 싸는 놈들이었지. 근데 아저씨는 좀 억울하겠는데 뭐 어쩌겠어. 다들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럼 잘 가시오.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무릎을 꿇고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땅바닥에 그냥 쪼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짱더는 비수로 심장 쪽을 향해 대여섯 번 찔러서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금 100여 위엔을 챙기고 떠납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정저우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고 또 그쪽에서 제일 큰 도서관으로 찾아갑니다. 네? 뭔 도서관이죠? 이 상황에서 설마 또 뭐 공부를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다 떨어져서 이 도둑질하러 간 거였습니다. 11명이나 죽이고 이 차량도 많이 빼앗았지만 현금은 별로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한테는 이 금고 따기 신이 손 왕옌칭이 있잖아요. 왕옌칭은 이 대도서관이나 이 학교 같은 걸 털기를 매우 좋아했답니다. 왜냐면 그 큰데 그냥 보안이라 해봤자 한두 명밖에 안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받아놓은 현금도 많았지만 그 많은 현금들은 또 금고만 믿고 그냥 안에 달랑 넣었기 때문이죠. 이어 1989년 1월 18일 밤이었습니다. 왕옌칭은 아주 그냥 손쉽게 금고를 따게 되었고 안에 천여 위나 되는 현금을 챙겼답니다. 그 시대는 이 천여 위에는 또 그나마 큰 돈이었고 정저우시를 돌아다니며 그냥 한동안은 잘 먹고 잘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정저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회계실로 들어갔답니다. 그 회계실이 사소한 열쇠 같은 건 왕옌칭한테는 그냥 없는 거랑 똑같았죠. 그 안에는 최신식 금고가 있었답니다. 요거 오랜만이네 하고 요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손으로 요 만지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그냥 쉽게 딱 하고 엽니다. 네, 그 안에는 현금 6,000위엔과 니콘 카메라 한 대까지 있었답니다. 야, 이거 비싸 보이는데야. 좋은 게다야. 이어 그들은 그 돈들을 갖고 그냥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성 성도로 갔답니다. 얘네 이거 지금 중국을 한 바퀴 그냥 투어하는 중이네요. 그렇게 사천성에 도착한 그들은 택시를 버리고 그냥 백화점에 들려서 이 양복들을 그냥 쫙 차려 입었답니다. 왕옌칭이 솜씨를 부려 이 두 차례를 거쳐 7,000위엔이나 도둑질해서 그냥 한동안은 달달하게 살 수 있었죠. 그들은 현지에서 제일 잘 되는 호거 가게에 들어갔답니다. 중국 호거의 원조는 사천성인 걸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사천에 5년을 있었는데 그때 그냥 너무도 맛있어서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었던 그 호거 맛은 아직도 그냥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뭘 하면 되죠? 즐겨야지.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 뭐 해보고 싶은 거나 뭐 가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리고 또 저번에처럼 작업하다가 이 운수가 좋으면 큰 돈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린 그걸 갖고 미얀마로 가서 장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네, 그들은 미얀마로 가자는 소리를 듣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되니 어차피 가야 한 길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호구 가게에서 그냥 배 터지게 먹고는 이 나와서 제일 좋은 호텔로 갔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최대 명절 음력설이 다가오니까 말이죠. 그들은 좋은 호텔에서 이 당분간 뜨뜻하게 있으며 이 좋은 걸 많이 먹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어 1989년 2월 5일이 되었습니다. 그들 넷은 이 맥주와 빼갈 그리고 포장해온 중국 요리들을 그냥 한상 가득 차립니다. 그리고는 이 TV 앞에 모여 앉아 춘절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서로 술 한잔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아주 북적북적하게 설을 잘 보내고 있었죠. 이어 TV에서는 한 코미디 오락 프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타지에서 알바하고 지내는 아들이 설이 되어 집에 돌아가서 이 엄마랑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코미디 프로라 보니 그냥 겁나게 웃겨서 다들 그냥 배를 끌어안고 그냥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숭즈쥐는 달랐답니다. 그는 구석에서 그냥 훌쩍훌쩍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술이 알딸딸하게 들어가고 또 아직 20대 어린 마음이었으니 엄마가 보고 싶었겠죠. 형님, 저 집으로 돌아갈래요. 숭즈쥐는 갑자기 결심이나 한 듯 왕옌칭한테 그랬답니다. 뭐? 집에 돌아가? 우리 같은 살인자들한테 집이 어디 있니? 니 잘 기억해둬라. 우리들한테는 집은 무덤이야. 니가 굳이 돌아가게 되면 그 무덤을 니절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네, 왕옌칭은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해 줬지만 숭스쥐는 그 소리가 듣기지도 않았답니다. 숭스쥐는 눈물은 그냥 멈추지 않고 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이어 곁에 있던 쇠맨은 그런 숭스쥐를 꼭 안아주었고 또 분위기랑 안 맞게 이렇게 숭스쥐를 슬슬 만지기 시작했답니다. 에이, 더러워. 분위기 망쳤다. 짱 너야. 우리는 룸사롱이나 가자. 네, 그 둘은 쇠맨이 그 흉측한 얼굴만 봐도 이젠 질렸죠. 그 둘이 일어나자 숭즈쥐도 따라 일어나려다가 그냥 쇠메이한테 꽉 잡힙니다. 그리고는 아직 왕옌칭과 짱더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숭즈쥐한테 올라타고 옷을 막 벗기 시작합니다. 에이, 저 숭즈쥐 저 불쌍한 놈아 어찌게. 왕옌칭과 짱더는 밖에 룸사롱에서 이 뜨거운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부시시해서 일어나 호텔로 돌아갔답니다. 네, 하지만 호텔에는 숭즈쥔과 쉐메이 둘 다 안 보입니다. 이어 갑자기 어젯밤에 돌아가겠다고 하던 생각이 번뜩 났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온갖 걱정이 그냥 다 몰려오는 거죠. 숭즈쥔 그 우둔한 머리로는 금방 잡혀들갈 게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걔만 잡혀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들어가서 또 자기들을 모두 불어버릴 거였으니까 말이죠. 왕옌칭과 짱더는 막 그냥 기차역으로 달려가서 이 온 하루 찾아보지만 역시 못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때의 숭즈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기차를 타고 그 지역을 뜬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거머리 같은 쇠매가 그냥 딱 붙어서 말이죠. 어이 아줌마, 우리 이제 여기서 흩어져야 될 것 같소. 잘 지내요. 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떨어질 쇠매가 아니었죠. 숭즈쥐는 겨드랑이를 그냥 더 꽉 조이며 붙어 있습니다. 아니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엄마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뭘 어쩌라는 거야? 이어 쇠메이는 입을 그냥 삐죽삐죽하며 흥, 납치해서 너 맘대로 따먹을 땐 언제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버리려고 어림도 없다. 네, 숭즈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죽여버려야만 했죠. 숭즈쥐는 고향이 산시성에 도착하고 먼저 여관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식당에 가서 이 요리들을 포장하고는 돈을 더 주어서 이 소금과 고춧가루를 또 한 봉지씩 더 샀다고 합니다. 곁에 딱 붙어있던 쇠메이는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왜 그런 걸 사는지. 그 집에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돈은 없고 뭐든지 사야 될 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관에서 그 둘은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답니다. 술이 알딸딸해지자 이 쇠메이는 또 온몸이 화끈화끈하게 달아올라서 이 숭즈쥐을 그냥 또 한바탕 휘둘러 놓습니다. 야, 매번 이 살인마가 이렇게 불쌍해 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그렇게 또 그냥 숭즈쥐을 쪽쪽 빨아먹고는 대자로 벌어져서 잤답니다. 하지만 이때 숭즈쥐은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이 곁에는 이 드르렁 드르렁하고 그냥 우레 같은 코고는 소리를 내는 그냥 쇠매를 보고는 너무도 더러워서 침을 택 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곁에 베개를 슬쩍 쥐고는 이 쇠매를 가로타고 얼굴을 꽉 누릅니다. 쇠매가 아무리 덩치는 뭐 천하장사 같아도 힘은 남자를 못 당하죠. 술까지 겁나게 처먹었던 상황인지라 그냥 별로 힘도 못 써보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숭즈쥐는 쇠매를 그냥 발가 벗기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그냥 아주 질벅하게 칩니다. 그리고는 준비해놓은 비닐에 그냥 꽁꽁 싸서는 이 침대 밑에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뒤에 숭즈쥐는 그냥 경찰에 잡히고 쇠매는 기차역에서 헤어져서 그냥 고향으로 갔을 거라고 진술했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한참 동안은 그 여관이 침대 밑에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숭즈쥐는 그렇게 쇠매를 처리한 뒤 집으로 그냥 질주합니다. 허겁지겁 집에 도착하자 마침 그의 부모님은 둘 다 집에 있었대요. 그는 엄마를 보자 그냥 막 뛰어가서 엉엉하고 그냥 어린애처럼 막 울었답니다. 이제껏 겪어온 서러움이 그냥 한꺼번에 폭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진정하고는 배고프다고 합니다. 알았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여보, 그 집에 달걀 한 마리 잡아. 우리 아들 몸보신 시켜줘야지. 그리고 내 나가서 따끈따끈한 술을 사올게. 오늘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 우리 제대로 설을 한번 세보자. 숭즈쥔 부친은 그렇게 얘기하고는 허겁지겁 나옵니다. 집에서 나온 그는 상점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에? 그냥 스쳐버리네요. 그리고는 쭉 그냥 달려서 경찰서까지 갔답니다. 경찰관님, 저희 아들이 숭즈쥔이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빨리 가서 잡으세요. 헐, 이건 뭐 숭즈쥔이 뭐 친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의 친아들이 맞았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람들은 따이미 친이라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이라도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그냥 머리에 주입시켰답니다. 그렇게 숭즈쥔은 조직을 배신하고 이 집으로 도망쳤는데 집에서 또 배신당하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전에 제가 했던 텐슈와 루린에도 이런 재미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죠. 숭즈쥔은 그렇게 집에 들어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왕옌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9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이젠!